네, 안녕하세요. 멜론 가족 여러분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인피니트 남우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미니 앨범 4집 위드로 여러분들과 오랜만에,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. 네, 이번 타이틀곡, 냉정과 열정 사이는 굉장히 몽환적이면서, 아주 나른한 분위기가, R&B 팝 요소가 또 감미가 된 아주 멋진 곡이니까요. 제 냉정과 열정 사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아주 가을과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. 제 추천 플레이리스트입니다. 가을 하면은 또 이런 노래들이 저는 가끔 이제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. 바로 그 이기찬 선배님의 미인이라는 곡입니다. 예.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에도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가을과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이기찬님의 미인. 네. 잘 들어주세요. 두 번째 곡은요. ON의 오늘이라는 곡인데요. 네, 이 곡은 또 이제 가을과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진성과 또 이제 가성을 굉장히 넘나드는 그런 이제 멜로디가 또 굉장히 또 인상적인 곡인데,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노래들을 막 이렇게 요즘 또 좋은 노래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검색을 하다가 이제 듣게 된 노래인데, 우연치 않게 오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, 예, 굉장히 또 요즘에 가을에 또잘 맞는 곡이라 그래서 또 열심히 듣고 있는 곡입니다. 네. 세 번째로는요. 네. 맞습니다. 바로 남우현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곡인데요. 네. 가을이 오면은 아주 찰떡 같은 그런 곡이니까 네. 많이 들어주세요. 뭐 다른 뭐 설명이 있을까요? 노래가 너무 좋고 일단 가사도 너무 좋고, 또 가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남자, 남우현이 부르는 노래니까, 네, 또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럼 이제 네 번째 곡인데, 네 번째 곡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고, 네,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. 아, 여기 있네요. 네. 그 내일 형님들의 위로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제가 이제 가을이 오면은 좀 사실 좀 울적울적해지거든요.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넬형들의 이제 위로라는 노래를 듣긴 하는데 제가 좀 울적울적해질 때마다 그걸 좀 즐겨요. 그래서 좀더 울적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예.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진짜 너무 울적해져서 예, 좀 우울감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. 자, 이제 다섯 번째 곡은 박효신님의 숨이라는 곡인데요. 이제 복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, 예,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, 네,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, 네, 여러분들에게 제가 푹 빠져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좀,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네. 여러분들 이제 또 가을이 찾아오고 또 굉장히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제 미니 앨범 위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남우현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.